친구가 옷 죽였으면 옷이 죽였다고. 참아주지 않으니까 보기가 괜찮구만. 사유 형이 나쁘구만. 맞죠? 아, 이거 가만 안 잡았죠. 그냥 자, 키는 2m가 넘고요. 목대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. 아니,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공장에 출범이나 전자에서 나는 거 팔라고 그런 거. 내 땅이 아니라 이제 뭐 앞으로도 한 10년 더 써야 하는데. 아니, 5년 남았지. 그거 내가 해본 게 온다는데, 아마, 하는 거. 힘들어서 보고. 아무것도 없는 거, 아는, 많은 것도 있는 거. 대항철증인 게, 그 철증 있잖아요. 200명도 더 왔는데, 못 사, 못 사. 안 된다.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키워,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, 가격이 대중한 거 아니에요. 이 정도면은 뭐 전원주택 용으로는 뭐 아주 저렴한 거고 괜찮은 가격대인데 뭐 수령은 뭐 괜찮습니다. 수령 사람으로서 나는 수령이 괜찮아. 뭐 아주 특수목은 아니고요. 자, 요 정도면 전원주택용으로는 아주 딱이에요. 아, 요런 게 보통 이제, 바닥에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캐려고 그러면은 이제 9만원 정도가 먹히는데, 뭐 한 그루 해가지고는 9만원이 더 먹히고요. 이건 뭐 운송비가 다 들어가니까. 보통 이제, 통기로 이렇게 뭐 전체 나무를 막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장비 드리고 인건비 드리고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나무 하나당 평균 1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. 평균 10만원.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작업비가 1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가니 이거 나무 두 그루 세 그루 작업해 가지고는 뭐 인건비보다 나무값이 뭐 거의 비슷하게 이거 뭐 남는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나무는 이제 통기로 팔아야 되고요. 여기에서 이제 나무를 이제 더 키워야 돼. 이게 지금 한 2500 이상 이렇게 가는 건데, 2500, 한 3m까지 나와. 아까 제 사람 지나가는 거 보셨잖아요. 3m가, 조금 넘습니다. 요런 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. 보통 전원주택용으로 많이 나가는데, 요런 게 이제 뭐 80만원에서, 낱개로 팔면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, 부를 수 있는, 조용수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찌들목인데요. 조용수로 키우는 겁니다. 요런 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. 요런 게 이제 100 한 몇십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무리 싸게 사도 이런 거 80만 원 이하로 사기 힘들어요. 지금 크죠? 큽니다. 요런 건 이제 작아도 아주 모양이 잘 잡히고 수곡이 좋아서 요런 거 이제 오랫동안 키우면 요런 게 아주 작품이 되는 겁니다.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제가 요런 나무를 살 때 보통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샀거든요. 조금 싸게 사면은 이제 50만원 60만원에 샀습니다. 20년 전에. 그러니 이게 지금 나무값이 얼마입니까? 이게
이런 건 아주 전원주택용으로 아주 좋습니다. 좀 많이 좀 했어? 좀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그래? 응? 어이. 이제 이런 나무들이 전원주택 뭐 3억짜리, 5억짜리 미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한 4그루, 5그루씩 이렇게 들어갑니다. 요런 게 그렇게 들어가요. 여기 높이가 3m가 넘기 때문에요. 요런 게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. 요런 걸 이제 잘 키워서 한 10년 동안 키우면 뭐 한 600, 700 많게는 잘 키우면 1,000만 원짜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자, 지금 보는 거는 뭐 한 3m가 다 넘습니다. 이게 화면 지금 이런 거는 뭐 100만 원대는 훨씬 넘어요. 예전에도 20년 전에도 이런 나무 제가 살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사야 70만 원 정도 줬으니까. 영상으로는 좀 작게 보일지 몰라도 3m가 넘어요. 이거는 뭐 전원주택용으로는 아주 요 정도면 거의 저가치고는 최상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수령 좀 잘 잡고요. 4m는 되었는데요. 4m. 요거는 뭐 한 2.5m 정도 될 것 같고요. 네, 요건 가불인데 수령이 아주 이쁘게 잘 빠졌네요.